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세대 엑스박스 계열 첫 독점작이라고 할수 있나 싶은데, 어쨌든 플스에는 안 나오니까 예, 독점작이라고 하고 더 미디엄에 대한 플레이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회차 엔딩까지 다 봤고요. 플레이 타임은 이거저거 테스트하면서 찍다 보니까 한 10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클리어 좀 빨리 하신 분들 보니까 한 5시간도 안 걸리고 이러시더라고요. 시간 같은 거 참고하시고, 바로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 장단점으로 나눠서 한 3개씩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이 게임을 하면서 고전 명작 사일런트 힐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게임 처음 발표됐을 때 트레일러만 보고도 저처럼 느끼셨던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아요. 현실하고 이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그냥 사일런트 힐이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설정이나 분위기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사일런트 힐 시리즈 모든 시리즈의 OST를 맡았던 아키라 야마하카 씨도 이번 작품에 OST를 또 맡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더 미디엄이란 게임은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하고 비슷한 게임일까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PS4용 이제 공포 게임으로 언틸 던이란 게임을 했었는데, 그 게임 특징이 적을 공격할 수 없어요. 계속 도망만 다녀야 돼요. 근데 이더 미디엄이란 게임도 분위기는 사일런트 힐스러운 그 뭔가가 있는데, 게임성은 언틸 던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혹시 저처럼 사일런트 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투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언제입니까? 99년도에 국내 플레이스테이션 정발 안 됐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1 복사 CD 사 가면서 그거 아직까지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사일런트 힐 격하게 아끼는 게임이거든요. 저처럼 사일 시리즈 많이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최신 하드웨어를 활용한 멋진 연출들입니다. 자, 이번 세대 들어오면서 엑시엑이나 PS5 같은 최신 기종들에서 항상 광고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로딩 없는 화면 전환인데, 이 게임에서도 그런 최신 기술들을 과감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멋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ck. 어떠신가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 보면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로딩 없이 전환이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 게임에서는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연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동시에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나오는 기술이 뭐 게임상으로 이렇게 뭐 재미를 더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신기했다 정도? 어쨌든 분명히 뭔가 이전 세대에서는 할수 없었던 그런 신기술들을 활용한 새로운 연출들이 이 게임에서 몇 가지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딱히 뭐 이렇게 독점작으로 나오면서 최신 기술을 보여준 게임들이 스파이더맨 정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플스 없으시고 엑박 혹은 뭐 게임 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더 미디엄을 통해서 최신 기술이 들어간 게임들은 뭐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게임 패스로 싸게 할수 있다입니다. 현재 마소의 정책이죠. 마소 관련 독점작은 게임 발매와 동시에 게임 패스로 즐길 수가 있다는 건데, 이번 더 미디엄처럼 최신 기술이 들어간 최신 게임을 그냥 게임 패스로 거의 뭐 공짜처럼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제 개인적인 뭐 의견인데, 저는 이제 평소에 패키지 위주로 게임을 즐겼던 유저라서 DL 같은 건잘 구매를 안 했는데, 게임 패스 한번 이제 써보고 나서 뭔가 제한 없이 이제 DL 게임을 막 이거저거 다운받다 보니까, 확실히 게임할 때는 좀 DL이 편하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좀 DL을 내가 한번 사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게임 패스 쪽에 좀 멋지고 퀄리티 있는 게임들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은 게임 패스가 참 무섭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장점은 다 얘기했고 이제 단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게임 요구 사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게임을 엑시엑에서 처음 플레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프레임이 30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엑시엑 나온 지 100일도 안 됐고 나름 새끈한 정말 최신 고사양 게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첫 독점작이 30프레임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게임패스로 PC판을 또 깔아봤죠. PC로 해보니까 PC판은 역시 60프레임 지원이 되더라고요. 액박이나 플스 쪽 뉴스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액박 쪽 멀티게임들이 최적화 결과물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 들리는 말로는 개발킷 배포가 늦어져서라고 말은 하는데 뭐 그 말인즉슨 개발킷에 적응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고 당분간은 멀티게임 최적화 뭐 기대하지 말라는 거고 아니 그럼 이게 뭐 언제쯤 좋아지는 건지 뭐 확답도 없고 참 답답하단 말이죠.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도 지금 리터널인가? 저 예약 구매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뭐 3월에 나온다 그랬다가 또 뭐 예약 밀리고 뭐 최근에 이제 사펑 같은 것도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꼴 나고 더 미디엄 같은 게임도 아무리 봐도 이거 뭔가 최적화가 다 된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즘 나오는 게임들 보면은 정말 말로만 그냥 했던 건데 좀 한 1년 지나야지 뭔가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게임들이 할만해지는 건가? 뭔가 새로운 게임 나올 때마다 다 베타 테스트 하는 느낌이고 한두 개가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좀 지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뭐 이번 더 미디엄이 지금 엑시에게서 30프레임으로 돌아가는데 뭐 나중에 패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고사양 PC에서는 60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안한글입니다. 한글화가 안 됐다는 소리죠. 이 게임이 초반부는 그냥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일상 대화 수준의 영어인데 이게 뒤로 한참 가면은 뭐 과거 시대 저기 뭐 사회주의에 쓰이는 용어라던가 어떤 특정 병에 관련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번역기 돌려가면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스토리도 뭐 막판 가면 되게 복잡한 편이고 저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는 이 게임은 한글화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한글화가 아니니까 이게 참 또 아쉽단 말이죠. 근데 이 한글화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간 또 일이니까 뭐 제작사가 이렇게 큰 제작사도 아니고 그냥 뭐 이해할 수 있다 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뻔했는데 좀 화가 나는 게 이게 이제 메뉴 가면은 한국어는 없는데 일본어랑 중국어는 있단 말이에요. 아니 중국이랑 일본까지 신경 써줬을 정도면 거의 아시아권 뭐 큰 나라들은 다 해줬다는 건데 왜 한국만 없냐고. 그래서 아 그거 보고 나니까 조금 빡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게임이 발매됐을 때 제작사에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게임이 열리는 시간을 지도에다 표시하고 공지를 했는데 거기 딱 지도 봐도 중국하고 일본은 나와 있는데 한국은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보통 이제 한국은 일본 시간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일본에 열리는 시간이 새벽 2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새벽 1시에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아, 이 정도면 진짜 제작진이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전혀 없거나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좀 한국을 싫어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는 진짜 한국 싫어하는 것 같아. 진짜 제가 근데 영상 이거 편집하는 도중에 루리앱 같은 거 기사 보다가 제가 어떤 댓글 보니까 지금 네이버 카페 한식국 카페에서 한글화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전작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작사에서 한글 패치를 해준 게 아닌데 유저 한글화 된 거를 제작진에서 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갖고 나중에라도 패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너무너무 답답한 고정 시점과 움직임입니다. 이 게임에 사용되는 카메라 시점이 요즘 3D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고정 시점이거든요. 이게 뭐 참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라기보다는 아 저는 좀 많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뛰는 건 또 얼마나 느린지 제작진이 예전 그 사일런트 힐 느낌을 최대한 내보려고 한 건 알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신 3D 게임들에게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가 하는 내내 너무 많이 답답했어요. 끝입니다. 자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 정도고요. 구매 혹은 플레이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